안녕하세요. 저는 이 대본의 오후 두 번째 세션을 맡게 된 김도경 프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 저희 대본의 전체 토픽이 뭔지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한번 정답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정답이십니다. 그럼 이제 선물 하나. 풍기랑 치수술풍기랑 이별이 통보인데 어떤 거 생각하세요? 어떤 게 좋지? 좀 지나면 이게 선풍기인가요?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대본의 토픽, 전체 토픽은 Back to Basics입니다. 즉, 대본에서의 기초로 한번 되돌아보자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대본에서의 기초로 돌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다가 오전에 최현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시스코 대본의 러닝맵을 떠올렸습니다. 시스코 대본의 러닝맵에서는 장비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파이썬 환경을 구축하지 않아도 실습할 수 있는 대본의 외제 맵들이 엄청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어떤 실습을 해볼까 하고 전체 랩을 살펴보다가 웹엑스에 관한 랩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웹엑스 랩이 처음 대본에서 접하는 분들이 하시기에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콜라보레이션 랩스 볼 웹엑스를 저의 토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시스코에서 소개가 좀 늦었지만 테스트 SE로 일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시스코 장비들의 보안 인증을 받고 테스트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핸즈온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콜라보레이션스 랩의 총 랩의 수는 5가지거든요. 그런데 5가지를 다 하면 오후 시간을 제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딱 2가지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거는 파이썬에서 웹에서 REST API를 호출하는 실습과 그리고 실습이 끝나면 실습을 약간 심화해서 미션이 하나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웹엑스 가상화폐 시세봇을 만드는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이 실습도 마찬가지로 끝나면 두 번째 미션이 있을 예정이니 실습하실 때잘 따라오셔야지 미션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실습에 앞서서 간단하게 시스코의 솔루션 중 하나인 웹엑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무엇보다도 직원 간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즉, 오늘날에는 업무 위치보다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웹엑스는 어디서나 모든 디바이스에서 안전한 통화 오디오, 비디오, 콘텐츠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우수성, 편의성, 안전성이 우수하고 기획적인 솔루션이며, 소음 제거, 웹엑스 어시스턴트, 실시간 번역, 사용자 인사이트와 같은 지능형 기능을 통해 회의 업무를 자동화하고 더욱 스마트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웹엑스를 이용하면 어떤 디바이스에서나 간편하게 모든 업무 장소에서 회의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파일이나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으며 녹색 버튼 하나만 누르면 회의를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웹엑스는 품질과 안전성이 우수한 비디오를 제공하고 있고요. 사용자 인사이트를 통해 회의 참가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경을 기분에 따라 변경하거나 작은 그룹 사이드바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든 전 세계의 시스코 데이터 센터에서 안정적인 고속 비디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에서 인텔리전스의 자동 잡음 제거 기능으로 오디오 품질이 향상되고 제스처 인식을 통해 직접 피드백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웹엑스 어시스턴트가 메모와 회의 기록을 처리하므로 회의에 더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된 환경용 네이티브 VDI 클라이언트를 비롯한 업계 최고의 멀티레이어 보안 기능과 강력한 암호화를 사용해 토론 내용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웹엑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엑스는 웹엑스 앱과 시스코의 IP 폰에서 수신된 전화번호 식별해서 자동으로 안전하고 검증된 전화번호인지 아니면 스팸 약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전화번호들은 스팸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종종 저희 한국 분들이 아닌 외국 분들과 미팅을 할 일인데요. 실시간 화상 미팅을 하면 음성을 텍스트로 인식해서 그 바로바로 한글 자막을 달아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회의할 때이 기능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데스크탑 응용 프로그램 없이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작업하는 동안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웹엑스 크롬용 버전은 구글 크롬 웹스토어에서 확장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감각적인 브라우저 기반 소프트폰을 통해 기업 통화 기능에 강력한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또 웹엑스는 록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무료 서비스이며 30일 동안 저장이 됩니다. 전수 녹취, 부분 녹취 둘다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서 직접 웹엑스 미팅을 예약, 시작하거나 참여하고, 웹엑스 미팅 또는 웹엑스 개인 룸 미팅에 참여할 사용자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웹엑스 탭을 사용하여 예정된 미팅의 목록을 확인하고, 예약된 웹엑스 미팅 및 웹엑스 개인 룸 미팅 시작, 예약 및 참여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웹엑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이제 랩 시스템을 위해서 대부분의 러닝랩에 한번 접속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저희 팀즈, 저희 웹엑스 방에 올려드린 이 링크로 한번 접속해 보시겠어요? 접속하셨으면 이맨 아래 calling webex REST APIs from Python이라는 타이틀이 있거든요. 소제목이. 그거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러닝, 그 대부분의 러닝랩이 특성상 120분 동안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습이 120분 동안 진행될지 그 전에 끝날 것 같긴 한데, 이게 120분이 지나면 초기화가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가 REST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웹엑스 어퀘스트 토큰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PDF에 적혀 있는 주소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웹엑스 어퀘스트 토큰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퀘스트 토큰은 메모장에 복사해서도 붙여넣기 해놓으시면 네, 잠시 후에 실습에서 쓰실 일이 있으실 겁니다. 인프론이 인프론 와이파이가 지금 이상 와이파이가 잘안 되셔서 이걸로 잡아볼까요? 와이파이가 여기요? 접속자가 많은 거 개별로
이거는 없애주고 다 복사하셨나요? 네, 복사 끝나셨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어세스 토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토큰은 로그인한 사용자 식별하며 이후 각 API 요청에 대해서 인증 및 권한 부여에 사용됩니다. 이 토큰은 약간 퍼스널 토큰이어서 12시간 후에 만료되고요. 만약에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웹엑스 어세스 토큰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별도의 사이트에 가셔서 다른 토큰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쿼리 파라미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팀 아이디는 팀과 연관된 회의실을 아이디별로 나열합니다. 그리고 타입은 룸을 유형별로 나열하고요. ORG Public Spaces는 ORG의 공용 공간이 결합된 경우와 결합되지 않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설정 시 결과 목록은 Made Public 타임스탬프에 따라서 정리됩니다. 프롬은 그 프롬에서 지정한 시간 이후에 생성된 룸을 필터링하고, 투는 그 지정한 시간 이전에 공개된 룸을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솔트 바이를 기억해 주시겠어요? 솔트 바이가 실습할 때 나오거든요. 솔트 바이는 결과를 정렬하는 파라미터고요. 이 솔트 바이에 들어갈 수 있는 밸류에는 아이디, 레스트 액티비티, 크리에이티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 또한 좀 이따 뒤에 나오거든요. 맥스는 이 리플라이에 포함되는 최대 룸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디폴트 값은 100이고, 그러니까 100개의 룸을 불러오고, 값은 1의 범위는 1에서 1000까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4번 레스트 겔 리퀘스트 위스 파이썬으로 와주시겠어요? 4번 REST GET 리퀘스트 위스 파이썬으로 오시면 이 파이썬 뱀브를 활성화하고 파이썬 리퀘스트 패키지를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아, 여기 우측 상단. 아, 설명해드리고 하려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뱀브는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서로 다른 패키지나 파이썬의 버전 충돌 없이 작업할 수 있게 해주며, 버전 관리와 의존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 리퀘스트 패키지는 파이썬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웹엑스, 아니 웹 HTTP 요청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키지입니다. 보시면 여기 4번 잘안 보이시죠? 뒤에 계신 분들 잘 보이시나요? 아, 감사합니다. REST GET REQUEST WITH PYTHON 4번 파이트로 들어왔고요. 먼저 뱀브 활성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파이썬 리퀘스트 패키지 설치.
네. 이두 가지를 하셨으면 이제 시작 전 저희 실습하기 전에 기본적인 파이썬 환경 세팅은 마치신 상태입니다. 하셨죠? 그러면 저희가 먼저 진행할 실습은 get request 실습입니다. get은 가져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웹엑스에 있는 룸 리스트를 가져오는 요청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src 소스라는 폴더에 옆에 플러스를 누르시면 파일을 새로 생성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get underbar room.py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더 확대해서 안 돼서. 그래서 get underbar rooms.py 라는 파이썬 파일을 하나 생성해 주세요. 그러면 파일을 생성하셨으면 이렇게 파이썬 파일 새로 하나 생기고요. 그다음에 코드 스크롤을 내리면 이렇게 import request부터 이 프린트 문까지 있는 전체 코드 문이 있어요. 이거를 이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복사 붙여넣기를 할수 있거든요. 이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get request를 위한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이 코드는 어디냐면 Running the Script라는 큰 타이틀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위쪽에 있습니다. 다 하셨나요? 네, 다 하셨으면 여기 파이썬 스크립트 코드에 보시면 웹엑스 언더바 억세스 언더바 토큰이라는 부분에 뭔가 숫자를 알파벳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쓸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랜덤 임의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아까 메모장에 붙어놓은 억세스 토큰 있죠. 이것을 복사해서 작은 따옴표 안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래야지 여기 오늘 참가하신 분들의 룸 리스트 정보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다 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웹엑스로 들어가셔서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스페이스를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스페이스 이름은 상관없어요. 스페이스를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저는 오늘 날짜인 0523 테스트 스페이스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가 생성이 됐습니다. 스페이스를 생성한 다음에는 이 게스트 리퀘스트를 요청하는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할 건데요. 이 running the script 아래 python get underbar rooms.py라는 커맨드가 있어요. 이거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면 터미널에 커맨드가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터미널에 룸 정보가 보이거든요. 여기 지금 룸이 몇개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더 내겠습니다. 이 룸이 왜두 개만 보일까요? 손 들고 해주시면 돼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어떤 거? 비동폰은 이거 어떤 거였죠? 한 번? 그냥 잡히는 걸로 주시면 안 되죠? 그거 아니야? 포토페이퍼로 알려주시는 게 USB USB 허브랑 칫솔 살균기요.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이 복사하신 코드인데요. 아, 말씀해주신 대로 맥스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밖에 보이지 않은 겁니다. 지금 뭐냐면 솔트 바이를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게 그 정렬하는 파라미터라고. 그래서 솔트 바이 레스트 액티비티 하면 레스트 액티비티는 최신 순으로, 맥스 2 하면 최신으로 두 개까지 방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창을 보시면 여러분이 방금 생성하신 스페이스 룸이 있잖아요. 저는 05 이상 테스트 스페이스를 생성했는데, 그래서 05 이상 테스트 스페이스가 제일 최신이어서 제일 위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업데이트한 룸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해주셔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억세스 토큰을 이렇게 메모장에 저장을 해놓으셨죠? 억세스 토큰 아래에다가 룸 아이디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럼 룸 아이디는 방금 겟 리퀘스트를 통해서 가져온 룸 정보에서 맨 위에 아이디 옆에 있습니다. 룸 아이디가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다음 실습으로는 포스트 리퀘스트를 할 예정인데, 포스트 리퀘스트에는 억세스 토큰과 룸 아이디가 둘다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메모장에 저도 저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겟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그 웹엑스에 스페이스 룸 정보들을 불러오는 거를 했었죠. 포스트 리퀘스트는 크리에이트, 아까 기동프로님께서 크리에이트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보내는 거를 할 거예요. 이 포스트 리퀘스트라면 웹엑스에다가 원하는 메시지를 출력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로 내리셔서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넥스트를 누르시면 가장 위에 메인 타이틀로 REST API POST REQUEST WITH PYTHON이라는 타이틀이 보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소스 옆에 플러스를 누르셔서 이번에는 포스트 언더바 메세
G.py라는 파이썬 파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러닝 스크립트 이 스크롤바를 내리시다 보면 러닝 스크립트라는 소제목이 있거든요. 이 제목 위에 import request부터 print까지 있는 풀 코드가 있어요. 이거를 아까 get request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copy. 아, 알겠습니다. 저희 post underscore message.py에 이 풀코드를 전화기 하셨다면 저희 방금 전 request 실습 할 때와 마찬가지로 object 토큰 자리에 본인의 object 토큰을 넣습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 더 해주셔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메모장에 복사한 룸 아이디를 여기 바디 옆에 보시면 룸 아이디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 작은 따옴표 안에 이으시고 새로운 룸 아이디를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리스폰스 프로퍼티스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거 좀 이따 미션에 관련해서 제가 냈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리듬하실 때 이용하실 겁니다. 먼저 텍스트는 일반 텍스트로 된 메시지이고요. 이 방금 전에 복사 붙여넣기 하셨던 것도 텍스트 형태의 텍스트 파라미터 프로퍼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다운이라고 해서 마크다운 형식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서로 다른 스타일 혼합된 텍스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굵기와 굵은 볼드체 아니면 이탤릭, 약간 기울어져 있는 이탤릭체나 글자를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된 하이퍼링크 이런 것들을 다 마크다운 형식으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HTML 형식의 메시지 텍스트 내용도 속성 중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파일도 메시지 첨부된 파일의 공용 URL 이것도 프로퍼티스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person ID는 메시지 작성자의 사용자 ID이고요. person 이메일은 메시지 작성자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mention to people은
이 해당 웹엑스 메시지에 언급된 모든 사용자의 사용자 아이디고, mentioned groups는 메시지에 언급된 그룹의 그룹 이름입니다. 그리고 attached months는 예를 들어서 막 PPT나 PDF 같은 메시지에 첨부된 메시지 컨텐츠를 가리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거 포스트 리퀘스트는 캔 리퀘스트와 거의 유사하지만 이 바디 부분에 룸 아이디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왜 지정을 해줘야 되냐면 그 여러 개의 룸이 있잖아요. 그룸 중에 어떤 룸에다가 내가 포스트 요청을 보낼 건지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텍스트는 방금 말씀드린 리스폰스 프로퍼티스 중에 하나죠. 텍스트 형식을 출력. 그리고 옆에 작은 타운표 안에 있는 헬로 월드 느낌표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 러닝 스크립트 아래에 보시면 파이썬 포스트 언더바 메시지.py가 있는데요. 이걸 화살표를 누르시면 방금 작성하신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하신 다음에 웹엑스에 가셔서 보시면 제일 상단에 있는 룸에 Hello World라는 문구를 보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Hello World 확인하셨나요? 네, 그럼 저희 여기서 미션, 첫 번째 미션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텍스트 형식의 구문으로 Hello World라는 메시지를 웹엑스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이 평범한 메시지 말고 약간 볼드체나 이탤릭체, 하이퍼링크를 한번 웹엑스에 보내보고 싶어요. 그래서 데브넷 슈퍼캣 웹엑스 바이 시스코라는 문구를 보낼 건데 데브넷은 볼드체로 슈퍼캣은 이탤릭체로 그리고 웹엑스 바이 시스코는 하이퍼링크를 하는데 이 링크 주소는 이 저희 웹엑스 링크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만 보면 뭔가 막막해 보여서 제가 힌트를 넣어놨어요. 안에 보시면 힌트가 있으신데 볼딕체는 이 별표 두개 사이에 있으면 볼딕체가 되고요. 그리고 이 기울어진 이탤릭체는 언더바 사이에 있는 글자는 언더바가 돼요. 아니, 이탤릭체가 돼요. 그리고 하이퍼링크를 하시고 싶으시면 대괄호 안에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문구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소괄호 안에 그 링크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쓰셔도 아마 웹엑스에는 원하는 대로 출력이 안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이유는 여기 아까 썼던 텍스트 말고 다른 프로퍼티스를 써야 하기 때문인데요. 한번 어떤 게 들어가야 할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션 시간은 지금 3시 1분인데 3시 15분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미션을 다 하셨으면 손을 드시고 헬퍼분들께 스티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데미션이 조금 전 것보다 어려워서 그 줄둘씩 버디로 해서 서로 얘기하면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쪽부터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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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두 명씩 짝지어서 여기 앞에도 두 분씩 짝지어서 서로 알려주시고 미션 도와주시면 더 빨리 하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알려주시면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으신데, 정답은 텍스트 부분을 마크다운으로 바꾼 뒤에, 그리고 별표 별표 사이에 대소넷, 그리고 언더바 사이에 슈퍼캣, 그리고 대괄호